자, 여러분, 짜샤입니다. 지금 사막 한가운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를 넘어가는데 한 저희 집에서 한 4시간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한 50분 정도 걸려서 라스베가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지점인데 옆으로 보면 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벨라지오 호텔. 오늘은 여기서 머물 예정입니다. 벨라지오. 오늘은 지금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호텔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월드 컨벤션 인비지블 라인 이빨 교정하는 데서 넘버 1, 2, 3, 4 중에 누가 1등은 구불되지 않지만 거기 이름이 올라간 우리 닥터 유진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샌디에고에서 샌디에고 덴털 그룹의 원장인 김유진입니다. 야, 오늘 원장 선생님 너무 인자하게 생겼죠? 아주 인자합니다. 최소한 이 베가스 안에서는 브라더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뭐 브라더로 통해야죠. 오늘 이 컨벤션 센터에 이렇게 특별히, 그리고 한국 분들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침에 밥 먹으러 밑에 컨벤션 하는데 갔다 왔는데 전부 백인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발표자 중에 있나요, 누가? 발표자 중에는 저 하나죠. 아, 한국 사람 한 명이네요. 와, 자부심이 있네요. 어떤 걸 오늘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됐나요? 보통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은 잘 교정 아주 간단한 케이스만 되는 걸로 잘 생각을 하는데, 보통 교정으로도 힘든 케이스들을 투명 교정으로 한 케이스들에 선정이 돼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연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 유진 선생님은 교정 전문도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샌디에고에 그 임플란트도 네, 잘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제가 임플란트 전문이죠. 아, 임플란트 전문인데 교정은 기본으로 한다. 인비지블 라인은 그것도 상을 받았다. 네. 와, 얼마나 실력이 좋은 겁니까 이거. 야, 임플란트가 전문인데 교정으로 또 이 대표로 이 전미에서 2019년도에 넘버 4명 안에 뽑혔다는 거. 야, 대단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엄청 기술이 좋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좋다는 거죠. 이 한국분들이 워낙 또 치과분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다른 커뮤니티의 나라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미국 전부 다 미국 사람이야. 저도 미국 사람이고 다 미국 사람이지만 특별히 코리안 커뮤니티의 덴티스트가 손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손도 작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그래서 머리도 좋고 우리 민족은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또 불러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특덕임 유진 선생님 방을 급습해서 제가 또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는 또 발표하는 모습도 제가 내려가서 살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샌디에고 온 목적이 딴 거 없어요. 한국의 자부심, 긍지, 그 이빨 교정, 임플란트, 샌디에고 덴탈 가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이빨 교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면 좋은지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클 때만 해도 교정은 뭐 교정을 하신 분도 없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도 한 90년대까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없고 하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애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정은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일을 100세까지 살려고 할 100세까지 살때 100세 때까지 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가 망가져서 나중에 뭐 임플란트 하거나 교정을 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더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치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교정을 하면 좋겠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세가 이빨에 이게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정이 가능한가요? 나이가 아직 젊지만 그 교정이 가능한가요? 교정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80살까지 일을 건강하게 쓰려면 꼭 하셔야 됩니다. 교정 난좀 처음 들었네요. 여러분, 교정을 해야 이빨이 튼튼해지고 오랫동안 쓸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디서 왔다고? 샌디에고까지 우리가 갈수 없잖아요. 근데 샌디에고 가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짜짜 TV를 보고 샌디에고 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럼 무료 검사를 무료 검사는 다 해주던데 네. 뭘. 다, 덴티스트 무료 검사 다 해준, 딴거 줘야죠. 특별히 와이트닝까지 그러면 화이트닝도 다 해줘. 네. 10% 디스카운트 오케이. 어떠세요? 오케이? 10% 디스카운트입니다. 짜샤가 이렇게 할인까지 만들어냅니다. 가서 짜샤 TV 봤다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샌디에고 사람은 안 돼요. 동네 사람이잖아. LA에서 멀리 가시는 분, 오렌지 카운티 멀리 운전하시는 분만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유진 짜샤였습니다. Stage에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너무 긴장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몇명 예상하십니까? 한 2,000명, 3,000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컨퍼런스죠? 인비셜라인 컨퍼런스. 와우. 거기에 4명 중에 뽑혀서 지금 컴피티션 하는 건가요? 와우, 어메이징. He's a Korean famous. Not Korean, but all over the United States, number four right now. At least number four. Who's number, we don't know yet. The doctor comes from San Diego, California, where he's been in private practice for the past 16 years. He is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nd a graduate of the UCLA Dental School. He's been a fellow of the Academy of General Dentistry since 2006, and his professional proudest accomplishment is being a finalist here today at the Gallery Summit Shootout. He and his family and his son is here today as well to watch him in his proudest moment. Our enthusiastic fans of the LA Dodgers and the San Diego Padres.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r. Eugene Kim. So I hear there are 200 million Americans with crooked teeth, and each of you have the power and opportunity to fix this problem. And I'd like to talk about treating severe malocclusion with Invisalign. I love, as you've seen on the video, I love practicing in beautiful San Diego. I love dentistry. I love Invisalign. And I also love baseball. So I grew up in LA, and I loved the Dodgers for the past 40 years. And when I moved to San Diego, my boy was born, and being a native San Diegan, he loves the Padres. And one night, we went to a ball game. It was a beautiful night. And boy, I tell you, my boy was cheering so hard for the Padres, his Padres. And I was cheering for my Dodgers, and my poor wife had to be stuck in the middle. And while we had a great time, I don't even remember for one the night, but I just remember the great time. And when all this is happening, I recognize when one member of your family is cheering for one team and the other member is cheering for the other team, it creates a small family feud. It creates a small disharmony. And I'd like to talk about another disharmony.
This is my patient Yoshi. He's in a profession to make people look great, make them people look their best in their pictures and smile. Yet he doesn't like to smile and show his teeth. Why? Because he has disharmony. Disharmony in arch form, disharmony in arch shape, disharmony in jaw relationship, and disharmony in aesthetics. What do we call this? We call this a crowning, crossbite, arch size discrepancy, lack of mutually protective occlusion, and all this.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One way is traditional method, where we would expand the maxillary arch with RPE, or bring the maxilla forward with reversible headgear, or just cut the jaw with osteotomy, or lift maxillary advanced orthognathic surgery, or at least pull out the teeth and close the space with braces. How invasive are these treatments? And how much time will the patient have to be out of the ward, and the cost involved? And the bottom line is, if you had these issues, would you go through this treatment? Exciting 합니다 지금. Made for you, Invisalign.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덴탈 쪽에 업계 하신 분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1등. 어디 갔어 트로피?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 1등 했습니다. 이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도 좋고 실력도 좋고 또 사람하고 유대관계도 좋고 이래야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등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등하게 됐죠 이거? 와 아침에는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추첨해줘서 맞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추첨 방식이 완전히 사람이 전화기로 번호를 눌러가지고 1등을 정했죠. 1등하고 2등 차이가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던데 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샌디에고 사시는 분들 축복인 줄 아십시오. 정말 아 샌디에고 가면 꼭 SD 덴탈 꼭 찾아가시고 이 진짜 실력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짜샤 TV. 근데 샌디에고 사람 안 돼요. 예, LA 사람만 가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원장님하고 같이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제가 기뻐요. 한국인으로서 거기 보니까 동양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동양 사람이. 근데 우리 닥터 김 원장님께서 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갔습니다. SD 덴탈 한번 화이팅. 또 하실 오케이.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SD 덴탈 화이팅 한번 할게요. SD 덴탈 네. 화이팅! 자 이제 라스베가스를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도착하겠죠.